그런 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. 네. 해결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, 미네랄, 그다음에 색깔이에요. 아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먹어주면 좋은데 활성산소를 없애는 힘을 잘 살펴보면 녹차 두 잔이 또는 홍차 두 잔이 와인 한 잔과 같고 커피 한 잔과 같고 오렌지 주스는 한 7잔, 사과 주스는 한 20잔을 마셔야 그게 해결이 돼요. 네. 뭘 마셔야 되겠어요? 와인. 먹고 싶은 걸 드시면 돼요.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때문에 여러분이 배가 자꾸 나올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잘 알아서 드시고 저기 써있는 커피는 크림이나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. 네. 그냥 까만 커피를 말하는 거예요. 네. 자,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가르쳐줘야 될 게 색깔이에요. 네. 채소나 과일에는 색깔이 있어요. 그죠? 네. 그 색깔을 왜 만드냐 하면 안 죽으려고 만드는 거예요. 아.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는 어떡하죠? 그늘로 들어가요. 네. 그죠? 바람도 만들어서 막 선풍기로 바람을 붙이기도 하고. 네. 근데 채소나 과일은 발이 안 달려서 그늘로 갈 수가 없어. 네. 하루 종일 떼약볕을 다 쏘야 되고 네. 밥 붙여주는 게 어딨어.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. 네.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색깔이에요. 아. 그 이 색깔 속에는 채소나 과일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, 생명력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깔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색깔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들 속에 다 색깔마다 그런 힘이 있어요. 네. 흰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검붉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색깔별로 그런 힘이 다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. 네. 그 중에서 가장 항산화, 즉 활성산소를 없애는 힘이 센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? 검붉은 색깔이에요. 그래서 검붉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활성산소를 몸에서 빨리빨리 해결해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. 덜 늙을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. 자, 검붉은 색깔의 과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블루베리, 복분자, 오디, 자두, 포도.